이라고 잘 알려지고 여러분들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충청북도가 특히 청주가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나쁜 그 농도면에서 나쁜 이런 그런다 돼 있습니다. 사실 제 고향 제가 초등학교까지 여기서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충청도가 저도 어려서부터 아주 아주 어려서 유년기부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고 나중에 충주에서 되게 충주로 알려져 있는데 충주에서 이제 초등학교 일부하고 고등학교까지를 다녔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형적인 조건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지형적인 조건을 탓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좀큰 각오를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 4월 29일 날이 자리를 맡은 이래 야말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 숨쉬기 편한 이러한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 또 여러 시민 대표들, 또 국민들 직접 만나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날이 단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단기 대책은 지금 저그 계절 관리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석탄 발전소를 14개를 가동 중단했다든지, 3월 되면은 27개, 60개 중에서 27개를 가동 중단합니다. 이 노후 경유차 114만 대를 운행을 정지시키죠.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그 가동이 운행이 중지됩니다. 청주가 벌써 인구가 80 몇만이 되니까 청주에서도 그런 것이 이제 제한이 돼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그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을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러분들 또 편하게 사실은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쪽 오재세 의원님 여기 오셨는데 환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도 공직생활을 한국에서 37년을 했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10년을 했는데 이 공직사회에서 또 우리 정부에서 도에서 되게 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방침 뭐 이런 것이 대개는 이제 공무원들 몇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장관 차관 이렇게 해서 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경우가 드물죠. 근데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이 체감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중에 여기 좀저 앉아계시는 그 국민 대표가 계십니다만은 남녀 성별과 연령, 지방 이걸 갖다 구분해 놓고 무작위로 추출해서 501분을 뽑았습니다. 컴퓨터. 501분하고 작년에 몇 차례 만났죠. 몇 차례 만나서 그분들 밤도 새워가면서 같이 방에서 이렇게 저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국민 정책 참여단의 명의로 작년에 단기 정책을 발표한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그 저항이 훨씬 줄어들었다. 저도 사실 내면서 상당히 걱정했죠. 아, 이거 내는 순간에 또 SNS 뭐 이런 청와대, 청원 이런 데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것이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거의 없이 되게 수긍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낸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낸게 아니고 국민정책참여단 명의로 국민들 이름,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한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전기값도 어느 정도만은 아직 올릴 수도 있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그 대통령이나 장관이 내려보내는 하향식이 아니고 이 상향식이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징은
이 문제를 단기 내에 해결하려면은 좀 과감해야 되겠다. 아주 담대해야 되겠다. 아,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석탄 발전소 60개, 우리나라 전체 60개인데 그 중에서 27개를 가동 정지한다.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고장이 났든지 정비를 하든지 그 말고는 이제까지 하나도 그렇게 해서 가동 정지된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한 27개까지 한다. 이 정도의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 나가서도 떳떳하게 대한민국의 공기질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질 한 건요, 여러분 잘 그 보도가 잘 안 돼서 잘 모르시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통계가 잘못된 통계 같다. 우리는 OECD, 저기 소위 그 부자 클럽이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근데 공기질, 공기질과 말하면은 OECD 국가 36나라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35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참 잘 사는 나라를 쭉 36나라를 봤을 때 35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도요, 36나라들의 그 대도시의 공기질들을 다 따져봤는데 100대 아주 최악의 공기질을 가진 도시들이 대한민국에서 44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6천개의 세계적인 5,6천개 도시 중에서 100대 제일 나쁜 것 중에서 그 중에 44개가 대한민국에 있다. 믿겨지는, 여러분 믿겨지지 않죠? 근데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청주에서 오늘 보니까 그냥 괜찮은데 대개는 뭐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대개 다른 나라도 이러느냐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웬만한 도시 가면 공기 나쁜 데 없죠. 뭐 영국, 뭐 불란스라든지 이런 데 가면 다 좋습니다. 유럽에 가면. 그러다 보니까 뭐 도시가 6,000개든 5,000개든 관계없이 100개를 뽑는데 그게 대한민국이 있다. 이거는 국민의 수치다. 우리나라의 수치다. 저는 지금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이런 데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많은데 그 나라들은 OECD 국가가 아니죠. 가난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이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는 또다시 여러분들의 그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여기에 이제 도지사님, 시장님, 뭐 도의장님, 국회의원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이분들이 듣기 싫더라도 이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 주셔야 우리가 이 작업을 해서 제출했었을 때 국회에 가서도 도움을 받고 또 정부에서도 도움을 받고 또 대통령, 뭐 이제 총리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아주 기탄 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다른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고 여러분 아주 거듭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저 푸른 하늘을 만들어서 우리 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참 숨 편안하게 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나라 또 충청도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이 타월 미팅이 결코 캠페인 성격의 일회성이 아님을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발걸음에 자부심이 생길 줄 믿습니다. 네, 방금 위원장님 뭐 잘 아시다시피 유엔 총장 계실 때 이런 그 남수단 문제의 평화를 위해서 그 위험한 현장 방문하셨고 늘 노력하셨습니다만 말 그대로 미스터 클라이멧 기후를 위해서 천착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남도 그 어르신께서 제대로 지으신 것 같아요. 반기문 반드시 기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래서 운명적으로 이렇게 이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운명론 쪽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501분의 그 국민정책 참여단이 있다라고 했는데 올 천안 등지에서 11차례 토론회를 가졌거든요. 우리 청주 위원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미세먼지를 위해서 국가기관 중앙위가 왜 나서고 있는지를 잠시 6분 정도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고